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약 3년 전에 특급 연예인들은 사각턱 라인이 있는데도 예쁜데 왜 일반인 얼굴형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나오지 않는지, 또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연예인과 같은 고급진 그 V라인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빗살무늬 토끼형 얼굴이 돼서 성형한 티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왜 연예인은 광대뼈가 있는데도 예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명의 아름다운 여성의 광대뼈들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그림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드저니라는 그 인공지능이 그린 여성의 얼굴들입니다. 이네분 모두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광대뼈 축소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굴 비율이 그 퍼펙트한 예쁜 연예인 광대 비율인데요. 왼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특히 두 번째 분이 광대가 조금 도드라져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러한 얼굴이 영화 배우를 한다면 1번, 3번, 4번의 여성분들보다 훨씬 개성적인 그리고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대뼈가 나와 있는데도 예쁜 이유를 관상학의 음양오행으로 풀이해 본다면, 입벽된 이마뼈, 즉 액골의 기운이 좋은데 이때 액자는 이마 액자로 액면 그대로 봐주세요 라고 할때그 액자로 이마가 얼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네 명의 여성들이 모두 사각턱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대뼈와 사각턱의 균형을 이루는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 때 이렇게 예쁜 광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팔자주름이 꺼져 들어가고 인중이 길어지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 쪼그라들게 되면 양의 기운인 광대를 상쇄할 수 있는 음의 기운인 입술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서 뼈가 자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골이 점점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을 볼살이 꺼져서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인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 광대뼈 그 위쪽에 꺼진 관자놀이와 관골궁 아래 볼패임에 그 필러를 맞게 되면 노화된 피부가 필러를 받아내지 못하여 이렇게 볼태기가 늘어진 얼굴이 되고 맙니다. 강남의 성형수술이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 집어넣고 패인 곳은 채워서 반듯하게 하면 예쁠 것이다 라고 하여 볼패임 필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성들이 광대뼈 돌출이 있는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엣지 있는 얼굴 V라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이 얼굴들의 외곽선 라인은 노란 화살표의 사각턱 라인인데 얼굴이 오각형이 아닌 V라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광대 돌출에서부터 입술 아래턱까지로 이어지는 빨간 화살표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는 브릿지 라인이 노란 점선 원 부분에 앞턱이 살아있어야 만들어지는 라인으로, 광대뼈를 깎고 주걱턱을 집어넣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라인입니다. 이네 명의 여성들도 다시 보시게 되면 입술 아래턱이 탄탄하니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의 이론으로 관골의 기운이 혼자 그 나대지 못하는 셈이 됨으로써 그 저희 병원에서는 이 하관 받침 지방 이식술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 화살표 라인은 하얀 화살표의 그 볼패임으로 인하여 더욱 저명해지는데, 광대뼈가 있으면서도 또한 사각턱이 있으면서도 얼굴 V라인을 만들어주는 그 양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하얀 화살표 부분이 꺼졌다고 하여 볼필러로 채우게 된다면 이 빨간 라인의 엣지가 두루뭉술해져서 부한 얼굴이 되고 맙니다. 아니, 이렇게 볼이 패여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시면서, 사진처럼 그 연세 드신 그 분들만이 아닌 그 30대, 40대 여성분들도
이 볼페임에 대해서 그냥 죽자사자 교정을 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건 뭐그 피부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볼페임에서의 육질 부족을 이 볼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진 입술 육질로 보강하는 것이, 즉 얼굴 육질은 여백이 아닌 눈, 코, 입, 안고에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광대뼈가 상당히 넓고 골격적으로도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각자 본연의 개성이 살아서 예쁜 연예인 광대뼈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굴 음양오액의 비율을 잘 맞추어 준다면 도드라진 광대뼈도 엣지 있는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광대뼈를 깎고 볼페임을 채우고 하게 되면은 개성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얼굴 라인에 엣지가 없어지게 되어 볼필러를 넣었다, 또 녹였다, 넣었다, 녹였다, 넣었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앞광대 필러 맞으면 이러한 연예인 앞볼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